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IB들은 여행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여행업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간밤에 파이프 샌들러 측에서는 여행업은 회복을 하겠지만은 에어비앤비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15달러 선에서 169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숙박업과 다른데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2022년에 성장을 가로막을 요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에어비앤비를 팔고 익스피디아를 매수하라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에어비앤비 주가가 3%가 넘게 빠질 때 0.8%의 하락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입니다. 룰루레몬인데요. 4분기에 실적 컨센서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은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쳐오면서 실적이 크게 늘어난 기업입니다. 이번에는 실적의 추정치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룰루레몬 측에서는 이번 매출이 21억 2,500만 달러에서 21억 6,5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노동 문제를 겪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런스틴은 미국의 전반적인 소매업체 공통적인 문제점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매업체인 메이시스, 월마트, 나이키 등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테이크2가 모바일 게임 업체인 징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징가의 주가는요, 무려 40%가 넘게 뛰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테이크2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에 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3%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테이크2는 징가를 약 127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징가의 발행 주식의 7일 종가 대비해서 60%가량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CNBC 측에서는 게임 산업에서는 블록버스터급 인수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IB들은 계속해서 밸류가 좀 낮은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대리 지난해 2배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싸다라면서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63달러에서 72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성장 전망이 아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낮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미래 이익의 8배 그리고 2년 현금 흐름의 7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자사주 매입 등으로 2023년의 EPS 같은 경우에는 1달러 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기면서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지만 대래 주가는 오히려 3%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